Good evening. It is my very great honor to stand here before you and to present to you two wonderful Korean pastors who are also very dear friends. And so tonight, representing the Kyungki Presbytery, we have their new moderator, the Reverend Choi Jung-bok, his wife Olivia and son Tony, back there somewhere, and Reverend Lee Sean. 안녕하세요. So we have enjoyed for two decades a partnership with the Kyungki Presbytery of the PROK. Many of our local churches have established church-to-church relationships. We have had young people participate in the Sacred Journeys Conference. And after 20 years, we have decided that we enjoy this partnership, that we do, in fact, across these many miles, still need each other. So tonight, we are going to sign an extension of our partnership for another 5 years. So I'm pleased that the moderator of the Kyungki Presbytery is going to address our gathering. Nice to meet you. Hanguk기독교 장로회 경기로회를 대표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UCC 커네티컷 컨퍼런스에 모인 모든 회원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커네티컷 컨퍼런스와 기장 경기로회는 지난 20년 동안 거리, 언어, 문화, 역사적 차이를 넘어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며 교류해 왔습니다. 경기로회는 커네티컷 컨퍼런스와 협력할 수 있었던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분의 정기회의에 초청해 주심도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21세기를 열었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밀레니엄이란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두려운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생명이 파괴되고 있고 지구 전체가 존재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전쟁의 20세기를 겨우 빠져나왔지만 또다시 21세기의 전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노약자, 여성, 어린이 등 상대적 약자들의 희생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생의 가치를 거부하는 신자유주의의 파고는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당연한 원리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생명, 평화, 정의는 현저히 축소되고 무신론적 가치관은 무서운 속도로 현대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선악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지고 생명복제, 가상현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사고는 다양하고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 교회가 어떤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할지 매우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빠르게 성장한 한국 교회도 130여 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속의 탐욕에 갇혀 생명력을 잃어버렸고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현실에 한국 교회는 무척 당황하고 있습니다. 극복할 대안을 찾아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교회 존립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 안과 밖에 위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교회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도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커네티컷 컨퍼런스가 이번 회의의 주제를 리더십으로 정한 것으로 보고 매우 시의적절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입각한 올바른 리더십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협력할 때 교회는 반드시 이 위기를 돌파하여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쓰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 세대의 리더를 키우는 청소년연합 수련회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커네티컷 형제 자매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한 미국의 견제로 요약되는 현 세계 질서는 미일 중러의 열강들이 위험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을 앞세워 중국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일본의 재무장을 공식화하고 있고 이제 일본은 평화헌법을 파기하며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의 최대 피해자는 한반도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자칫 한반도가 또다시 세계 열강의 대결장이 되어 제2의 한국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억제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커네티컷 컨퍼런스 형제 자매들의 동참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평화를 향한 여러분의 기도가 한반도에서의 끔찍한 전쟁을 예방하고 통일의 화리를 이루는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커네티컷 컨퍼런스와 경기노회를 함께 부르셔서 이 시대 교회의 부활과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 이후에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거룩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미국 그리스도 연합교회 컨퍼런스 커네티컷 컨퍼런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 Okay. Then ready. Roll. Okay.